네, 대한민국의 자랑 물론 이펙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껴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일 타임스죠. 네, 안녕하세요. 이, 네, 우리 저기 뭐 썬탐에서 저기 아무래도 참. 일주일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화할 수 없는 이펙터 물량을 기탐으로 돌려서 선보이는 시간 강일 타임스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썬탐에서 이제 하는 또 이펙터 그 리뷰의 매력이 또 있고요. 그리고 강일이를 데려다오는 또 이 리뷰의 또 매력이 또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로 썬탐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위협받지 않을 만큼 별로 임팩트가 없어요 지금. 네. 똑바로 좀 잘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뭔가 약간 좀 거기서 좀 위기의식과 경쟁의식이라도 좀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이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아니죠. 네, 네 그렇죠. 거기서 아 그런 애가 있어? 뭐 이렇게 네, 되면 그런 안 되죠. 네.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우리 강일이가 앞으로 좀 노력을 많이 해줄 겁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하 양한테 네. 저 이제 라이벌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양이 퍼즈 좀 하나 만들어서 좀. 그래 너네 라이벌이구나. 퍼즈 하나 만들어 와라. 네. 아. 뭐 전혀 그 레벨이 전혀 안 맞는. 아, 네. 야, 송지하 많이 컸네요. 네. 네. 도라미도 바위치기 이런 걸 네. 라이브로 들으니까. 그렇죠. 좋더라고요. 네. 아, 좋네요. 네. 네. 야, 그 송지하 그래도 너무하네요. 거기다 또 강일이 데려다가 바위로 계란치기를 해? 독일로 가라 그러고 막. SG를 빌려갔지 않습니까? 네. SG를 녹음하느라고 빌려갔는데 강일이 SG를 빌려갔는데 강일이가 싫어하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SG에서 화장품 냄새가 너무 나는데 네. 좋은 거 아니에요? 화장품 냄새가 왜 너무 나요? 지하 양이 이렇게 쳤으니까 녹음할 때. 너 원래 기타 냄새 맡지 않니 너도? 네. 깁스 까면 이거 냄새 맡고. 아니 맨날 맡진 않고요. 네. 네, 우리 강일 씨가 기타 까면 냄새를 맡는데 네. 보통은 나무 냄새가 나는데 화장품 냄새가 난다. 아, 뭐 비비크림 냄새. 그래서 좋았습니까? 네. 싫었습니까? 아, 좀 별로 안 좋던데요. 아, 그래요? 네. 제 기타 안 같아 가지고. 송지야 화나겠습니다, 지금. 아니, 그 예, 아니. 디스했어요. 아,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디스했어요. 화장품 냄새 별로라고 아니, 디스했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이제 아니, 기타 줄을 사다 주겠다고. 네. 그래서 대가로. 그러면 기타를 한 일주일 이상 빌려 갔으면 기타 네. 줄 몇 개를 주셔야 좀 이게 밸런스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빌려갔어요? 네. 일주일, 2주일. 2주일. 네, 2주일 정도요? 네. 글쎄요. 저는 한 뭐 두 개? 두 개나 세 개. 네. 뭐 좀 넉넉하면 한 박스. 네. 10개들이 뭐 이렇게 되는데 하나 딱 준 줄 같더라고요. 아, 비싼 거 줬어요. 네, 먹고 떨어져라. 뭐. 그렇게 비싼 거 나발이고. 아니, 얘는 아, 네. 저기 강일 씨는 이펙터를 만들어 줄 거니까. 그렇죠. 뭐 다른 저기 곡물이 있으니까요. 아, 네. 이간질이 이간질이고. 기타를 빌려주고 이펙터를 만들어 주고 네. 기타에 화장품 냄새 나서 들어오고 네. 얼굴에다가 기타 줄 한 벌 던지고 아. 좋네요. 아, 그러네요. 기가 막혀. 알겠습니다. 네, 뭐 또다. 네, 우리 강일 씨가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아, 그렇진 않습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해 볼 기어는요. 물론 이펙터 디스토션인데요. 물론 디스토션 뭐 우리나라의 자랑이라고 선생님 아까 말씀해 주셨을 만큼 부티크 이펙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실력 있고 특화된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번처럼 강일 타임스에서는 강일 씨가 기술적인 좀 공학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저희는 유저의 입장에서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디스토션 일단 시연 기타는 험버커 레스폴로 시연을 먼저 해보고 싱글로 갈 건데요. 네, 노브는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볼륨, 디스트, 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래 그 튜브 앰프가 그 앰프에 볼륨을 올리면 트레블이 같이 올라가죠. 클래스 A 앰프가 그렇죠. 네. 클래스 A 앰프처럼. 네. 네. 그런 네. 것들을 여기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제 디스트 양을 올리면은 트레블이 같이 올라가게 네. 설계가 되어 있고요. 톤이랑 그리고 유기적으로 돌아가죠. 네, 네. 볼륨을 올리면은 디스트 양이 조금 더 먹게 조금 더 네. 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약간 유기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쓰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오나기 전부터 이 벌써 벌써 지금 감이 오네요. 예, 벌써 울렁울렁 하시나요? 아 이게 거지 같을 텐데 이거. 네, 네 예. 오늘 해보겠습니다. 괜찮네. 디스장 올려볼게요. 하이가 확 살아나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이까지 완전히 올려버리면 좀 쏘는 소리가 나고요. 네, 그래서 뭐 최고로 저기 레벨을 올려주면 잡음이 별로 안 나네요. 최고로 올렸는데도 버퍼 아니. 바이패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뒤에도 아, 버퍼가 걸려 있어요. 이거를 최대로 올려서 하이가 올라갔을 때 이걸로 어느 정도 벌충을 해주는 것도 방법이 그쵸? 되겠네요. 네. 마샬로 바꿔볼까요? 네, 마샬로 가보겠습니다. 네, 마샬의 기본 톤에서 이렇게 소리가 날 때. 들어봤습니다. 클래스 A 그 마샬 빈터 커스텀, 플렉시 네. 플렉시 커스텀샵 앰프 우리 최 사장이 샀는데 네. 이 소리 나갖고 내가 팔아 그러고 자꾸 들으군요. 할로드 디럭스 사면 지금 뭔가 약간 그 푸슬푸슬하게 이렇게 푸서지는 느낌이 그 뭐랄까 아, 70년대나 60년대 말 노래 들어보면 네. 레드 제플린 그랜드 펑크 뭐 다 이 소리 맞아요. 이 소리 맞는데 이게 21세기에 고급스럽고 힘이 없는 소리랄까? 뭐 그런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그 이렇게 딱 맞았을 때 이렇게 펀치감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빵 맞은 느낌이 아니고 네. 그 무슨 이렇게 끝에 저기 먼지털이 같은 걸로 쫙 맞은 느낌 있잖아. 팍 이렇게 이렇게 네. 예, 이런 느낌으로 뭔가 푸슬푸슬하고 푸슬해지는 느낌이 있고 뭐 과자로 치자면은 뭔가 이렇게 뭐 빠자삭 막 이런 느낌의 그게 아니고 그 왜 인사동 가면 파는 거 있잖아. 꿀타래라고 이렇게. 뭔지 아시죠? 예. 누진샌드거죠. 아, 푸슬푸슬 막 하는데 네. 뭐 막 쩍쩍 달라붙고 예. 뭔가 고급스럽기는 한데 좀 날르는 느낌.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건 맞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가 어떤 앰프를 갖다 놓은지 클래스 A로 바꿔주네요. 그게 그래서 그 뭐랄까 그 기술력이 그것도 기술력이에요. 아 그렇죠. 네. 기술력이랍니다. 네. 네. 그리고 그렇죠. 속에 버퍼가 내장이 돼 있어서 아무래도 좀 좋은 버퍼가 들어있기 때문에 기타 톤도 좀 그대로. 이어주고요. 네. 박 사장이 뭐 그지 같은 부품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야. 아유, 워낙에 안쪽에 부품도 좋고 에폭시로 마감도 돼 있어서 굉장히 뭐 아, 맞아요. 튼튼하고요. 기판에다 예. 에폭시를 부었어요. 네, 완전히 네모나게 레고 마냥 네, 이걸, 딱 돼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뭐 병 따개로 사용한다든지 이래도 돼요. 네, 네. 병이 잘 따지고요. 네. 굉장히 튼튼하고요. 막 그리고 막 때려도 되고. 잘 고장날 일이 없지만 절대 그러니까 에폭시로 이제 뭐 안쪽이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고장나지 않지만 고장 나면 끝장이라는 거. 에폭시를 뜯질 못하기 때문에 부품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을까? 그걸 통째로 바꿔야죠. 그렇죠. 네. 네. 기판을 뜯어내고. 네. 그렇습니다. 시계로 말하면 G샥 같은 거네요. 웬만하면은 네, 안 고장 나고 네, 고장 나면 고장 나면 끝. 네. 고장 나면 그 사람이 지금 우주 공간에서 죽어 있다 이런 뜻이야. 아, 극단적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9만 원에 출시돼 있는데 물론 네. 이펙터가 비싼 이유는 뭔가요? 물론 이펙터가 비싼 이유는 일단 부품을 좋은 걸 쓰고요. 네. 그리고 독자적인 회로가 좀 들어가 있어서 아무래도 소리도 뭐 굉장히 양질의 소리가 나는데 취향 그렇죠. 차이겠죠? 네. 양질인데 취향을 네. 많이 타는 네, 그렇죠. 네. 취향을 좀 많이 타는 빈티지 소리가 있어요, 나고요. 이게. 케이스가 앞에 네. 애칭이 돼 있는데 비싸요? 이걸 만들려면 앞에 프린팅을 레터링을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위에다가 애칭액을 이렇게 뿌린 다음에 삭혀서? 시간을 들여서 삭혀서 색깔을 칠해서 이렇게 다시 빼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까만색 먹선을 넣고 이제 닦아내고, 다시 예, 닦아내고 광을 내야죠. 이 빠우를 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광을 내는 게 빠우 예. 이런 얘기죠. 죄송합니다. 전문가라고 불렀더니 빼빠지를 빼빠지라고 빠우를 내고 아 이게 네. 왜 보링 시작이라 그러지? 실무를 계속 예,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단어가 이게 예.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우리 공학도적인 접근이라고 예, 받아들여 주시고요. 네. 또 업계 전문 용어들이 있잖아요. 네. 업계 전문 용어들이 있죠. 뭐 우리도 뭐 저기 곡 설명을 할 때 네 뭐 저기 뭐 C 코러스 다음에 D 브릿지가
저 쌉이 지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경우가 있죠. 도포부터 다시 해. 뭐 네, 도포부터 다시 하고. 네. 여기 물론이 간조가 비싸. 간조? 뭐 무슨 얘기 못 알아들었지. 네. 간조가 임금이죠, 월급 날. 아, 그렇군요. 네, 뭐 이런 것들은 네, 우리 바른 말을 쓰는 그 기아 타임스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지적당한 이후로 네. 오사말이 뭐 아, 우라까 이런 거 안 쓰고 있죠. 네. 하지만 작업 현장에서는 역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그걸 안 쓰려면 말이 굉장히 길어지죠. 야, 그거 시멘트 남은 거 다 저쪽 창고에다 옮겨놓고 그리고 나머지 그 폐자재 다 싹 마대자리에도 넣어가고 갖고 와를 오사마리하고 내려와. 그렇죠. 그렇죠. 야, 이거는 장르를 보니까 우리 예전에 했던 작업했던 거기에 소스를 가져와 갖고 다시 쓸 수가 있겠다. 야, 우리 옛날 그거 우라까이 되겠다. 그렇지, 그렇지. 그거 아시네. 야. 야, 이렇게 잘 짧고 간단하게 뭐 쓸 수 있는 말들이긴 하지만 안 좋은 버릇이죠. 안 좋은 버릇. 네, 좋은 말을 쓰도록 항상 노력하는 기어 타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빼빠지리 뭐니 빼빠지리 빠우가 뭐야 빠우가. 네, 우리 이걸 저... 또 따라해갖고 외우는 고등학생들이 계시죠. 네, 그 실생활을 활용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네, 그 오늘 물론 이 디스토션을 양쪽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 마샬 앰프만 클린턴 저기 이거 싱글 코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팬더 기타로 팬더 기타에 또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팍 드네요. 싱글 네. 싱글 코일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아유 주목됩니다. 이거 기대되고요. 네. 마샬이고. 이게 맞아 생소리고. 되게 역가가 낮죠. 네, 낮죠. 역가가 진짜 낮네요. 싱글에는 정말 잘 안 먹네요. 디스토션 이거 크레스의 깨지는 소리. 와, 이게 최대양이에요. 답답해서 못 치겠네. 아, 아, 손 힘들어. 네, 아주 마샬 개인에다 살짝 걸어볼까요? 개인을 12시만 딱 놓고. 네. 개인과 같이. 원래 요 정도인데 네. 이게 들어가므로써 기조가 확 바뀌어 버려요. 야, 이거 좋다. 맥펜 사갖고 이걸로 녹음한 다음에. 커스텀 샵으로 녹음했다고 우겨도 되겠다. 아 고급스러워지는 네, 고급스러워지고 네. 힘 팍 빠지고 늘 소리가 늙어서 나오네요. 젊은 놈이 마샬에 들어갔는데 한 70이 네. 돼갖고 나와. 물론의 아, 시간은 빠르게 흐르는군요. 아, 좀 하네. 오, 좀 하네. 감사합니다. 좀 하네. 네. 어, 한 주평이 나왔네요. 네. 네, 우리 뭐 드립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강기 씨가 적응력 상당히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뭐 이제 이 이펙터 오늘 리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정의와 소감 간단하게 우리 네. 강기 씨 타임. 네, 굉장히 좀 단단한 네 이펙터라 틈센에서 막 쓰셔도 괜찮고요. 앞에 애칭이 예쁘게 돼 있어서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반면에 사운드는 좀 많이 거칠고 좀 모던하지 않기 때문에 취향을 많이 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택을 하실 때. 네. 네, 선생님부터 그럼 한 주 평가 소득점 가겠습니다. 저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커스텀샵 브로어 말고 물론 디스토션부터 사자 한 줄 평 되겠고요. 맥펜이 한 130만 원하고 30만 원과 160만 원의 커스텀샵을 구할 수 있는 걸로 네. 한 400만 원짜리 소리가 납니다. 네. 참 잘했네요. 네, 박사장님 수고하셨고요. 소주 막판 그 싱글 코일 소리 때문에 세 잔 반 드리려고 그러다가 반 그릇 반 잔 더 해서 소주 네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인적인 가격은 제가 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지금 뭐 보면 29만 원이면 사실 뭐 부티크 이펙트 29만 원이 그렇게 살인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뭐 강도적인 네. 특수 강도적인 네, 그 정도로 어 강일 씨가 아까 물론의 시간은 빨리 간다 네. 이런 아주 좋은 한 주평을 네, 남겨주셨는데요. 그리고 강일 씨가 아까 이 이펙트가 단단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단한 거죠? 이게 네, 껍데기가 단단, 사운드가 단단한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어 사운드도 뭐 이렇게 물르진 않아요. 네, 네 근데 강단 있고. 네, 근데 뭔가 확실히 가운데 이렇게 힘 있는.
있는 뭔가 코어가 딱 있다기보다는 그렇죠. 약간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들유들하고 푸슬푸슬한 빈티지한 느낌의 고급스러운 네, 택견 같은 느낌. 태권도가 아니라 택견. 네, 그렇네요. 택견 같은 느낌.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젊은이가 들어가서 네, 늙어서 나오는데 늘 그냥 이렇게 힘없이 늙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딱 멋진 정장에 네. 딱 해갖고 멋지게. 네, 그래서 한 줄 평은 저는 곱게 늙는 이펙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장 냉면은 세 그릇 반 드리겠습니다. 좋네, 이거 네. 재밌네. 곱게 늙어 나왔어요. 곱게 늙어 나왔어요. 네, 좋습니다. 네, 뭐 물론 이펙터 쫙 있죠. 네. 어우, 저거 뭐 엄청 큰 놈들 하나 있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펙터 시리즈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버드라이브. 네, 디스토션이 이런데 오버드라이브는 어떨까? 또 기대가 확 되네요. 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강일 씨와 함께 계속해서 평일 썬탐.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